결과에 눈 쏠렸죠. 12월 달에 또 이제 울트라 스텝부터 밟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파울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간 FOMC 현 시간으로 이제 13일에서 14일 열릴 예정인데 증권가에서도 이번 FOMC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또 이제 물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안들이 지금 연말에 어떻게 겹치냐에 따라서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조금 돌아서야 비트코인도 좀 좋아지고 경기침체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조금 전환을 할 텐데 그게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4%, 여기서 좀 더 올리면 4.5나 4.75%까지 가겠죠. 그렇죠. 내년에 5%에서 6%까지 올린다는 이제 전망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빠졌거든요. 보통 고점 대비 30% 빠지면 살려줘. 그렇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7%를 유지하니까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주고 있죠. 시중에 있는 돈을 쭉쭉쭉 빨아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원유 가격은 70달러대까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문제는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그 부동산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부동산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소폭으로 빠질 거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고용이죠. 그래서 파월이 경고한 대로 고용시장이 과열됐다. 내년에 미국 금리 5%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노동시장이 과열됐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부동산에 대한 악재는 이미 빠지고 있어. 네네. 부동산에 대한 악재는 빠지고 있는데 파월이 얘기하는 거 그 노동시장이 과열이다. 실제로 노동시장이 과열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시장 과열이라는 건 혹시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이냐? 지금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다. 취업이 매우 잘 된다. 미국 가면 취업 짱짱맨이라는 게 무슨 뜻이다? 노동시장 과열이에요. 우리나라는 얼었는데 저 나라는 취업 잘 되나 봐. 근데 이거를 좀 파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실업률이 코로나 때는 10몇%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가 원래 정상이 이제 3.5% 이때 경기가 정말 좋다. 이제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완전 고용 상태까지 왔죠. 근데 여기에 그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 뭐냐면 실업률. 실업률이라는 거는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실업률을 잡거든요. 그다음 은퇴했어. 실업률 안 잡습니다. 뭐 은퇴니까.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해 보면 실제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네. 은퇴한 사람들은 의지가 없죠. 다 빠졌어. 다 빠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표만 보면 실업률이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실제로 일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노동시장이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다들 미국 고령화 노동력들 지금 다운돼 있죠. 예전에는 아르바이트하던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 사라졌고요. 네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나이 든 미국인 수가 증가하고 은퇴 연령도 도달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이 보였던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다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실업률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전 한번 던져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잖아.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예 그냥 은퇴해버리니까 실업률을 낮게 깎지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지금 파월은 노동시장이 과열이라고 얘기를 했을까를 본다면 그 다들 아시겠지만 밑에 보면은 지금 그 파월은 이제 과열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있죠. 아마존 1만 명 해고했어요. 대기업들은 다 해고하더라고 지금. 펩시도 펩시 맛있지. 아잉! 무슨 소리야 지금? 호랑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나한테 하신겨? 코카콜라 맛있지? 그렇지. 자, 펩시도 인력을 줄이고 본사 직원도 줄이고 트위터도 직원을 정리해가고 있죠. 네. 메타도 엄청나게 사람들 죽이고 있습니다. 구글도 지금 칼바람을 준비 중이에요. 그만큼 미국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실제로 직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왜 고용이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할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빅테크 기업들 한파의 최대 피해자는 화이트칼라 정규직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 구조조정 한파가 불고 있는데 전 세계 우리는 노동시장이 과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이제 대기업들에서 해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실업자율은 이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금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대규모로 많이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네네. 펩시 불편한 우리 아지. 그렇죠. 코카콜라 매니아거든요. 제로콜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분이 정리한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 네, 이상하죠. 계속 지금 뭐 역대급으로 해고하고 있는데도 노동시장이 과열돼 있고, 지금 실업률은 낮으니까. 실업률 낮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은퇴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낮았다고 치자. 근데 왜 노동시장이 과열이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열이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많은 기업들, 여기 메타부터 있고, 아마존, 뭐, 트위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고가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요 내 업종별 구인 공고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자르기만 하고 모집을 안 하네요? 이게 왜 과잉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쓱 봤더니, 정규직들은 해고당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잡스리자 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알짜배기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비정규직이나 투잡스리잡을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힘들어서 직원들 다 자르고 있다. 네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와중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임금에 관련돼서도 지금 과열돼가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제 물건을 너무 많이 사기 때문에 과열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잘렸는데, 왜 임금은 올라갔을까? 사람이 부족하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죠? 사람이 남으니까 자르는 거잖아. 근데 임금은 왜 올라갔을까? 라는 걸 누가 정리를 했더라고. 어떻게 정리했느냐? 얘네들 있잖아. 해고가 많은 곳에서 임금 인상률이 많이 늘어났어요. 빅테크 기업들. 해고를 하는데 왜 임금이 늘어나죠? 보너스. 나갈 때 그냥 안 주잖아. 퇴직금? 퇴직 보너스? 그렇지. 3개월치 월급 줘야지. 그걸로 많이 나가서 돈이? 네. 아, 그걸 포함시킨 거야? 라고 이제 어떤 전문가분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노동시장 과열이라고 하지만 정규직들은 줄어들고 있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투잡스리잡 뜨고, 이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고, 희망퇴직자들 어떻게 돼요? 돈 더 줘야 나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기업들, 진짜 굵직한 기업들은 해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월급은 올라가는 게, 지금 당장 얘네가 보너스 받고 임금 이상으로 이제 퇴직 희망으로 받은 돈들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야, 이거 길어야 3개월이야. 그렇죠. 금방 떨어지죠.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지금 파월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굴하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야,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해고당한 사람들이 많고 있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것 자체는, 이거를 말하면은 어떻게 돼? 좀 리스크,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좀 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주가가 미친 듯이 반등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또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페이크가 아닐까라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 한번 해봤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규직 다 잘리고, 이제 비정규직으로만 늘어나고, 힘드니까 투잡 시리즈까지 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제 월급 올라가는 것도 지표가 얘기해 주지만, 아니 해고하는데 월급이 올라간다고? 그것도 웃긴 거죠. 나갈 때 그거네. 그러니까 놀부가 흥부한테 이제 밥주걱으로 뺨 따고 딱 때리면서 나가라 할 때 이제 밥풀 묻혀주죠. 그런 것처럼 희망퇴직 시키면서 돈 더 준 게 이제 임금에 포함돼서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라고 표현한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료 시장 지표 보시면 부동산은 이미 빠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많은 사람 돈을 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보너스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지표로 지금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잡히고 있죠. 부동산이 잡히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유가가 잡히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름값 잡히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인건비잖아요. 얘네 보너스 3개월이다? 3개월만 버티면 그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지표가 좋아져서, 네네, 금리를 덜 올릴 수도 있다.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울타스텝 밟아서 계속 올리진 않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라고는 얘기하지만, 인건비, 그 보너스 받은 인건비가 안정화되면은 어느 정도 지표가 좋아질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어느 정도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돈을 빨아당긴다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손발이 지금 간질간질 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아마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가 조금 해소되면서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보다는 아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희망을 갖자. 실제로 네네. 뉴스에서도 보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이 과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좀 페이크죠. 왜냐면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해고된 사람들이 진짜 많고 정규직 다 잘려나가고 있고 네. 그 잘려나간 사람들이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은 다 어디로 빠지고 있냐면 그 유흥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호텔이나 이런 데로 빠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 여행이나 이런 여행사들 다 문 닫았었잖아요. 네. 그거 오픈하면서 이쪽은 늘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 지표에서 나오는 이거랑은 별개다. 실업률이랑 좀 별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에 경기 침체 이미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건 비껴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남았잖아요. 이번 연도 마지막이 네. 이제 한 며칠 안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는 금리 인상을 빡세게 하고 내년에는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경기 침체라고 모두가 얘기할 때 침체가 안 오더라고. 모두가 불장이다 가자라고 외칠 땐 안 가. 그렇잖아. 여러분들 경험해봤잖아. 끝에 나중에 들어와서 야 진짜 옆집 철수 영수 윗집 사는 우리 그 희순이 희자 할머니가 그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대. 고점이잖아. 그렇지. 지금 모두가 지금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고용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좀 기대 좀 해볼까? 내년에 횡보만 해주잖아. 그래도 땡큐야 사실. 내년에 횡보와 회복이죠.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가면서도 슬슬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와 금리 조정은 따로 생각하는 연정. 그렇죠. 그런데 조금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해봤을 때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가 와서 뭐 엄청나게 빠진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그 이미 지표들이 지금 고점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잡히지 않을까? 0.5 이상은 찍을 때 저도 0.5 이상은 찍을 것 같아요. 0.5 이상은 찍을 것 같은데 금리 5% 이상은 무조건이죠. 네,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순간 멈추고 살짝 멈추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이 와중에 사실 미국 시장 자체는 보시면은 일자리들 구성 뭐 정규직은 해고되고 있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은 올라가고 있는데 길게 보면은 사실 미국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제 일자리가 엄청 노동시장이 과열됐다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그 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길게 보면은 미국 고용 상태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를 내다보면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 그 인프라 법안 감축해갖고 자국 내에서 생산을 검장을 늘리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길게 보면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야 요즘에 그 주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잖아요. 야 얘네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 가는 애들은 계속 가죠. 어플라이드하고 이제 아메텍인데 얘네들은 그 신고가 찍더라. 지들 혼자만. 예를 들어 뭐 테크 기업인가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서 그 짤짤이 부품들 나눠주고 타다가 파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 이제 물건들 그 공장들에 물건 납품해주는 회사들인데 미국 내 생산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이 87%가 미국 내에 일어나는데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회사들 보면 그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길게 보면은 미국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은 요즘 보면은 답이 없고요. 저도 네. 만약에 이제 코인이 만약에 잘 돼서 나중에 투자 시장에 대한 발을 넓힐 거면 나는 국내 시장은 안 할 거야. 저도 안 할 것 같아. 요즘 뉴스 보면 안 할 것 같아. 어플라이트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품들 있죠. 이거를 만드는 회사와 제조 공장이랑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내 생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매출의 87%가 미국 내에 있으니까 이게 인프라 법안 때문에 그 이후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은 뭐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엄청 버라이티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메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출 증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걸 보면서 또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팀쿡 형님이 그 TSMC 애리조나의 공장 반도체 사용하겠다.
그 다들 아시겠지만 TSMC가 그 미국 투자 3배를 확대한다고 얘기했죠. 네네. 이러면서 자국에 있는 그 팀쿡 형님께서 팀쿡 누군가요? FCEO죠. 근데 삼성을 선택 안 하네요. 결국에 자체 공장 있잖아. 이제 생겼잖아. 3배야 투자 안 되잖아. 우리 삼성은 삼성 잘했으면 좋겠다. 야, 그 미국 내 3배 확대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 대해 3배 확대하잖아. 노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국 내 생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아마 이제 미국은 지금 당장은 해고당한 사람들이 많아갖고 힘들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앞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그 캡틴 아메리카에 투자를 할 거고요. 너무 강해지고 있거든. 미국장이 심지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네네. 금투세 조만간 되면 네. 국내 시장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금,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모르겠어. 여태까지 정책들을 보면 그 미국처럼 자국 기업들을 살리고 자국에 대한 그 짱짱맨을 외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좀 소외당하지 않을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제 수출을 이렇게 강행을 하니까 아마 길게 보면 우리는 투자처를 한국의 영향을 안 받는 국가에다 투자해놨을 때 조금 신현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물건을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사주시는 분들이 요즘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노동시장의 과열은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잡히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보다는 아마 유지하는 확률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자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지들끼리 짱짱맨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미국 내 그 뭐야 3배 이상 확대하고 자국 것만 이렇게 쓰고 뭐 인프라 법안 해가지고서 자기네끼리 짱짱하겠다 하니까 빡치잖아. 유럽에서도 한마디 합니다. 야 너네 씨발 전쟁 그 니네 우리 동맹이라면서 하더니 너네끼리 그 뒤통수 치고 니네끼리 세금 감면하고 하면서 졸라 빡친 거 아니냐? 그렇죠. 미국이 원래 상생하자라는 목적을 해가지고 대다수의 국가에 있는 물건들을 사줬죠. 그리고 전 세계 경찰의 역할로 하면서 상생 외쳤다가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하니까 화날만 하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야 미국은 이렇게 지금 잘 나가려고 자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하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럽도 개빡쳤습니다. 그래서 동맹 맞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미국 인플레이션 천천히 진정 그 감축법 관련돼서 이거 가지고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야 우리도 우리끼리 뭉치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면 수입하던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물건 찍어내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떡하냐? 물건 잘 안 팔리겠죠. 어떡하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마크롱도 빡쳤죠. 마크롱이 빡쳐갖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야 빡쳐! 야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18세부터 25세 청년들에게 무료로 작은 혁명을 일으키겠다. 뭘 무료로 줘? 미국에 빡쳤거든요. 이 형이 미국에 굉장히 빡쳤어요. 화나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야 우리 청년들 그 분풀이 그 화풀이를 해야 돼. 물로 예 콘돔 무료 지급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프랑스 정부가 18세부터 25세 청년에게 건강을 위해서 무료 콘돔 정책을 야 형 이거 잠깐만 이거는 잠깐 킵해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거 웃자고 한 소리고요. 막진 마크롱도 이제 한마디 하죠. 네네. 이거랑 저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중간에 재밌으라고 한번 껴 넣어봤어요. 프랑스는 콘돔 무료. 생각보다 유럽이 성병이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임신 관련된 문제도 많아가지고 아마 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쿠팡에서 100개짜리 싸게 파는 거 있더라고. 100개짜리 좋아.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에서 빡친 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EU 11월부터 뭐 가스 수요 20% 줄이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미국산 천연가스 늘리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동맹국이라고 얘기했던 미국이 치사하게 자기 혼자 상생하겠다고 지들끼리 지금 세법 가지고 짝짝꿍하고 있잖아. 그쵸. 거기에 미국을, EU를 더 빡치게 하는 게 이거거든요. 천연가스. 이게 난방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가서 추운데 난방을 못 돌려. 못 돌려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야, 너네 그 러시아 우리 동맹국인데 너네 가스가 없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 준다고? 좋아, 좋아. 보통 김도하께서는 4달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라고 했어? 4불. 아, 4배. 4배 비싸게 팔았다고? 그래서 보면은 그 EU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EU 수출 가스 가격 있잖아. 이거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자국 내보다 4배 이상 가스를 많이 비싸게 팔았다. 미국이 자국보다 그 약 4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지금 유럽에다가 지금 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야, 그 동맹국 맞냐? 그 니네 그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 우리가 가스가 부족한 건 아는데 그 원가의 4배는 선 넘었지. 그렇지, 많이 비쌌지. 이것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빡쳐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 새끼들 돈 벌고 있어. 어떻게 버느냐? 그 자국 내 가스보다 4배 이상 가스를 공급하고요. 전쟁에서 미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고요. 가스 판매량과 무급 판매량으로 되게 돈을 벌고 있고요. 여기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원으로 또 지들끼리 돈을 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빡칠만 하죠. 이거에 관련돼서 미국 관계자들은 유럽에서 판매하는 가스 가격은 정부 정책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유럽 입장에서 빡칠만 하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그 정부끼리 동맹인 건 알겠는데 그 4배 이거 너무 형님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그거는 그 우리랑 상관없어. 이거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건데 미국 정부랑 뭔 상관이야. 그래도 4배는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고 거기다가 미국이 동맹국이 맞는지 또 의구심이 든다. 너네 이거 너무하니까 지들끼리 살겠다고 유럽을 지금 배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니네 지금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에 우리도 정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방위 산업으로 이익을 늘리고 있다.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붙으면서 무기 팔고 있죠. 니들 뭐야 가스 4배. 니네 무기도 팔아. 법을 감축해갖고 니네 자체 생산해. 수입 잘 안 해. 거기다가 무기 팔아. 아, 힐끼야 하면서 욕을 하니까 이제 바이든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해요?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봐. 그 생각 좀 해볼게. 뭘? 그 감축법 조정 가능하다. 너무 하도 욕을 먹으니까 유럽 애들이 난리 났잖아. 야, 너무 이게, 미국만 생각했다? 그래 동맹이라며 우리한테 무기 팔고 가스 4배 팔고 뭐 기름 니네 거 갖다 썼으니까 또 그거 기름값도 비싸고 무기 팔고 야 그 니들끼리 생산해서 짝짝꿍 치고 돈은 니들이 다 벌어가고 유럽 빡쳐 안 빡쳐? 화날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한마디 했습니다. 감축법에 대해서 조정 가능하다라고 첫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그 우리도 약간 애매한 게 얘네들 무기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잖아요. 야 우리도 야 우리도 짭짤했어 사실. 많이 팔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K방산 수출 그 성장률 세계 1위입니다. 유럽에서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우리 좋긴 한데 우리는 지금 EU 편을 들어야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우리도 지금 힘들죠. 생각보다 힘들고 이 법안 관련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라는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이제 수출도 잘 안 될 거란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국계에서도 의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 연임되어 있는 누구한테 얘기해서 이거 좀 재고 좀 요청해달라. 이거 좀 너무하잖아. 동맹국이라면서 자기들끼리 짝짝꿍 하는 거 너무하잖아. 결론은 뭐다? 그 지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미국. 그 유럽도 힘들고 한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든데 니들은 지금 호황이라고 얘기하잖아. 노동자 인건별로 얘기하네. 이게 맞나? 그렇죠. 미국이 견인하고 있는 게 사실상 세계 경제이자 네네. 세계 흐름인데 미국이 본인 위주로 너무 이끌려고 하다 보니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앞으로 좋지 않을까? 아, 맞아. 그래서 투자를 거기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 되게 이기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지? 그치. 우리는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겠지. 그치. 그 한국 주식 사는 것보단 차라리 해외 주식 사는 것이 낫다. 그렇지. 어차피 지금 있잖아. 그 금투세 유예 못하고 있어요. 세금 20% 내야 돼? 그럼 빨리 차라리 미국 가서 매매하고 말지. 그렇죠.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미국 시장 가서 놀고요. 비트코인 영향 안 받죠. 한국 시장 금 별로 영향 안 받죠. 요거 가지고 이제 놀아야 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한국 시장은 아직은 좀 그래.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시장이 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평가되어 있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야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저평가되어 있대. 그렇죠. 언제까지 저평가만 얘기할 거야. 이 정도면 저평가가 아니라
원가 아니냐? 우리나라는 원래 이 정도 수준인 게 아닐까? 항상 그 미국 그 우리나라 주식 가지고 선동하시는 사람들 보면 야 미국 고평가되어 있어 이거 굉장히 높아 근데 계속 가 우리나라 이거 보잖아? 지표 보잖아? 재무 잘 나오지 근데 왜 주가는 낮아? 저평가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 오랫동안 있으면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 아닌가 그렇죠 미국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이거 이러고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평가 하시는데 사실상 뭐가 맞나 우리나라는 열심히 행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나라예요 자, 삼성 다 팔고 에어포로 넘어가야겠군요 자 어쨌든 간에 참 저평가라는 얘기 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어떻게든 살리겠다라고 자국의 매출 기업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네네. 그만큼 지금 자국에서 부품 그냥 물건 납품한 애들 어떻게 돼? 신고가 나스닥 30% 빠졌는데도 얘들은 신고가 찍잖아 그만큼 지금 생산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긴데 우리나라 요번에 그 마이너스 쳤거든요 우리나라 어디 갔지? 지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생각보다 안 좋아요 우리나라 지금 번돈 다 쓰고 있습니다 한국 100대 기업들 3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쳤죠 근데 지금 나온 것도 그 화물연대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아 수출도 되는 우리 국가는 그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미국 아무튼 부럽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이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화물연대 그 파업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이 지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네.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100대 기업들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린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되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비트나 미국 시장이 훨씬 낫지 않을까 아니다 그냥 비트가 낫겠다 누누이 말했잖아 비트가 낫다고 우리는 비트하고 있으니까 비트가 좋다는 말밖에 못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안 올 가능성은 높지만 금리 5%대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경기 침체처럼 뭐 주가가 뭐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마이너스 20% 25% 빠지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 정도 빠지면 미국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황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전기료 3배 오를 수도 있다 저번 주 방송